이제 인재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타벅스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그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 사명이라 그러죠. 기업 사명은 이번에 조금 수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의 커피입니다. 커피에 대한 배신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최고품질의 커피를 고객께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커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직원들을 상당히 존중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아주 존중하는 회사로 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의 고객입니다. 직원들이 존중을 받고 즐겁게 일해야지 고객들에게도 그 즐거움을 나눠드릴 수 있는 것이 스타벅스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고객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스타벅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의 공간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 태어났어요. 제3의 공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매장에 있을 때 제3의 공간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게 매장 오픈은 6시 30분에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집이, 매장은 저희가 있던 매장 압구정 쪽에 있는 여러 매장들이었는데요. 그럼 집에서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나와요. 5시에 나와서 6시에 도착을 해서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합니다. 매장 오픈을 준비를 하는 과정. 그러면은 밖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낮에 더울 때도 또는 겨울에 추울 때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매너가 되게 좋아서요. 어떤 분들은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들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은 매장 문이 오픈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희는 그걸 못 보죠. 고객님, 저희 다 준비될 때까지 앉아 계십시오. 또는 뭐, 불 켜드리겠습니다. 뭐, 책을 보고 계시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손님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커피를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자요. 그리고 9시 10분 전에 바로 옆에 있는 회사로 갑니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셔서 여기서 주무세요? 차를 가지고 오는데요. 8시에 집에서 나오면 너무 막혀요. 그래서 아싸리 일찍 와서 스타벅스 와서 자고 가려고요. 네. 그게 바로 제3의 공간이라는 거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집, 학교, 나머지. 직장, 그리고 또 나머지의 나만의 공간. 학생들은요, 돈을 모아서 3명이서 커피를 2잔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6시간, 7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네. 근데 고등학생들은요, 한 잔을 삽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은 떡볶이와 순대를 사갖고 와서 매장에서 먹습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왜 소파 밑에다 숨겨놓고 갑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치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C라는, 3C맨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뭐, 맨이라고 하기에는 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80%가 넘기 때문에 맨이라는 단어는 잘 쓰질 않는데요. 뭐, 커피맨, 컬처맨, 그리고 커스터머맨입니다. 일단은 스타벅스라는 기업은 커피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커피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가운데서 하라고? 아, 제가 가운데서 얘기하는 버릇이 잘안 돼갖고. 보이시나요? 아, 네. 네.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강단에서만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네. 커피맨 또는 컬처맨, 커스터머맨인데요. 커피에 대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설명을 할게요.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던지, 최고 경영자로 들어왔던지, 이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판매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맨을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컬처맨. 스타벅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3의 공간. 그리고 파트너를 존중하고. 저희는 쉽게 말해서 아랫사람, 그러니까 직급이 조금 낮은 사람이 일을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면은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엄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움의 요청을 합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요. 도움의 요청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일을 되게 못해요. 일을 되게 못하면은 위에 사람은 갈구죠. 네, 그냥 갈군다는 표현을 쓸게요. 네, 갈구는데 이 사람은 아예 일을 못할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도움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의 요청. 어떤 파트너는 이래요. 이렇게 점장님한테 가서 도움의 요청! 그리고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어떤 스타벅스만의 문화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컬처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커스터머 매니저. 고객이 없으면은 스타벅스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저희는 고객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리스타라는 뜻이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고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 중에 대부분의 커피들은 에스프레소로 만들어진 커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빠르다. 익스프레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당신을 위한 맞춤 음료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기도 해요. 그것은 바리스타, 에스프레소, 그리고 커스터머가 잘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고객이 원할 때까지 커피를 다시 만들어주는 게 저희 기업 문화예요. 저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노년점에 있을 때요. 그 중에 한 분 고객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고객입니다. 그 고객은 라떼를 즐겨 드시는데요. 아, 카푸치노를 즐겨 드셨네요. 카푸치노를 즐겨 드시는데요. 우유 온도는 66도로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네.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66도가 되면은 그분은 넘으면 알고요. 더 온도가 떨어지면 또 그걸 알아요. 에스프레소는요. 하나 반을 넣어야 됩니다. 만들어 줬을 때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다시.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웃고 있죠. 네. 아,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버리고 다시 만들어 줘요. 그거를 그 순간에 여섯 번을 했습니다. 여섯 잔을 만들어 줬어요. 그렇다고 제 음료가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커피 마스터였고요. 네. 지역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로 유명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분은 여섯 번째 커피를 드는 순간 맛있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시간에 쫓겨서 가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객을 위한 맞춤 음료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교육을 받을 때 Just Say Yes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할 때까지 다 해줘라. 저희는 와서 고객분들이 이거 해주세요. 그럼 이거 해주고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일하다가 다른 커피 전문점에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거를 해줘야 돼요? 라고 반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줬을 때 고객이 즐겁구나. 그리고 이것은 그 직원이 기분이 나빠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에서 해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나 때문에 이 고객이 기분이 좋아졌구나. 나 때문에 이 고객이 기분이 나빠졌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희생이란 말을 좀 쓰고 싶어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고객을 잘 구슬려야지만 우리 매장 매출도 오르고 우리 회사 매출도 오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제공을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바로 이 커스터머 매니저입니다.